와, 여름이다. 뜨거운 태양을 봐. 삐질삐질 딴 범벅에 또 불쾌지수만. 자, 가는 거야. 모든 건 내려놓고 끈 짧은 가방 하나 텀블러 끼우고 일상을 벗어나자. 여행 가자. 저 바다로.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 잠깐 같이 공유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PCR 검사를 받고요, 다행히도 음성이 나와서 우리나라로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 10일부터 조건부로 일본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다들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여행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공항 내에도 굉장히 사람이 적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단순히 여행으로 놀러만 온 것은 아니라서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을 모두 마무리 짓고요, 끝나자마자 바로 서둘러서 여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방문한 곳은요, 바로 충청남도 태안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제가 이번 한국 여행에서 가장 즐거웠던 부분인데요, 바로 충청남도 태안에 있는 고든남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고기 든 남자의 약자라고 해요. 이곳에 고기를 사서요, 글램핑을 하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소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가족들끼리 오기에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글램핑을 하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즐기다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배정받은 텐트는 A동이었는데요. 내부가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편이었습니다. 그 내부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가 굉장히 쾌적하고요, 안전장비도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에어컨도 구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인데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밑에 1층에 정육점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고기를 사와서 여기서 구워 먹는 건데요. 그러면 고기 사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기를 살 수 있는 고든남 정육점이고요. 고기 가격이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저희 부모님 모시고서 왔는데요, 저희가 고기를 12만원 정도 그 정도 샀는데 굉장히 배부르게 먹고 오히려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고기값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 뭐랄까요, 어떤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정육점의 가격, 일반적인 정육점의 가격,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광고하는 것도 아니지만 태안에 오실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쯤 오셔서 이곳에서 글램핑, 그리고 맛있게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그런 것도 꽤 괜찮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맛있는 고기 모습, 그리고 고기 먹는 모습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소금도 없지? 다 사고 있을 거야. 아! 아까 세팅해 준 거 있지 않아? 이제 볼게. 이게 맥주잔 두 개 받아.
그렇게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하루를 보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어머니께서 장어를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고단백의 음식을 먹게 됐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예뻤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요. 밤에 만리포 해수욕장에 놀러 갔습니다. 야경이 굉장히 예쁘기도 했고 불꽃놀이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서 그 모습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잠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렇게 짧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일상생활을 돌아가기 위해서 일본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내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간의 왕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는 양국 간의 문을 활짝 열어서 양국 간의 왕래가 빈번하게 예전처럼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일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